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8일에 열린 공화당 네바다주 코커스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코커스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아이오와주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대선 후보 경선에 이어 4연승을 거둔 겁니다. 이로써 네바다주 대의원 26명과 버진 아일랜드 대의원 4명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죽지세로 대의원을 모아가면서 11월 본선 진출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